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이 4월 1일인데 오랜만에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을 조금 만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4, 5, 6학년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가셨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도 보고 우리 부모님들도 보니까 제가 정말 왠지 기분이 나고 반가웠습니다. 역시 학교는 아이들이 있어야지만 생기가 돌고 뭔가 활력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바깥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요. 퇴근하면서 우리 가까운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중앙공원에 가면 벚꽃이 말도 못하게 피어 있어요. 아마 지금이 가장 절정기가 아닌가 싶어요. 잠시 들려서 벚꽃도 구경하고 봄을 좀 느껴보고 싶어요. 지금 1시 반이 훨씬 넘었는데요. 조금 배가 고파요. 배는 고프지만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솜수단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사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이제 17곡밥 이렇게 콩도 듬뿍 넣어가지고 해갖고 또 이거는 이게 제가 3년 전에 담은 매실 장아찌예요. 제가 손수 담아서 지금도 액기스를 집에서 계속 먹고 있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무말랭이. 안성 시골에 갔더니 저희 사촌 형님이 직접 말린 거라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돌려서 이렇게 쪼물쪼물 만들었답니다. 이거는 서리태로 만든 콩자반이에요. 콩자반 만들기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새멸치, 아주 잔멸치로 만든 이 무침입니다. 볶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볶고. 그리고 이거 하나 한 장이 날라갔네. 자, 이거는 파래김, 저는 생김이에요. 저는 구운 김도 잘 안 먹어요. 이번 겨울 내내 정말 이 김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이거는 파래김인데 이렇게 석장씩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제 오늘은 급식 먹방이 아니라 집밥 먹방을 보여드릴게요. 양념, 파, 마늘 많이 넣고 거기다가 매실 액기스 넣고 또 아로니에 액기스까지 넣으면 정말 설탕 같은 거 하나 안 넣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역시 집밥이 최고야. 손은 많이 가지만 여러분들 구운 김 있잖아요. 구운 김은 시간이 오래되면은 기름에 구운 거기 때문에 산패가 일어나서 저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김. 김을 계속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저번 내내 김만 먹었는데. 이거에는 김에다가 얘도 좀 잔멸치니까. 네. 제가 좀 오늘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정말 왜 이렇게 기뻐요? 야, 진짜 선생님은 아이들을 봐야지만 돼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 이 교정, 이건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라고 할까? 물론 시국이 이러니까 할 수 없지만, 야, 진짜 애들이 뭐라고 그동안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오늘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학교에는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 정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 그런 장소에 없다는 거. 이것처럼 안타깝고 좀 한편으로는 슬프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이들을 보니까 참 정말 이게 뭐라고, 아이들이 뭐라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밥맛도 더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무말랭이도 왜 이렇게 커요? 아, 굵직굵직하게 우리 형님이 잘 썰으셨네. 여러분들 소리 보세요. 진짜 먹고 싶은 그런 소리 아니에요? 아,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휴교가 계속해서 네 번째까지 연기가 됐잖아요. 계약도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진짜 부모님들, 아,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오셔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학교 급식이 너무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고 싶어서 어떤 1학년 친구는 가방을 메고 핀 가방을 메고 현관에 왔다 갔다 하는 때가 가끔씩 있대요. 아, 그거 생각하면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아이들이 학교에 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밥을 한 30분 먹는 것 같으면 안 먹고 양치질하고 또 오후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과서를 가지러 또 오실 거예요. 아,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많이 올라나? 나가서 아이들 맞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집밥 먹방을 했는데 예, 그냥 좋게 이쁘게 봐주세요. 이제 퇴근합니다. 지금 시각이 5시 50분이거든요. 오늘 조금 늦었어요, 퇴근 시간이.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우리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연구부장, 각 학년 부장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아주 알뜰한 그런 토론을 벌였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그런 온라인 수업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직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머리를 맞대고서 고민하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중앙공원으로 고고.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퇴근 시간이 늦었는데 오길 잘했습니다. 아, 내일도 바쁘고 모레도 바쁘고 아마 다음 주쯤이면 질 것 같아요.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날